근데 제가 너무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이 세 분께서는 이제 가족들한테 네. 아니면 또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이게 그냥 이제 떡볶이 그 노상에 하시는 분 갔다가 이제 마담님께서 드셔보시더니 이 고추장 베이스는 뭐지? 이렇게 돼서 이 주소로 오게 해가지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수를 하는 명의님도 계세요? 아예 모르는 네. 사람, 아예 가족 모르는 아닌 사람한테. 가족 아닌 사람. 여분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도 내가 38년을 강의를 했잖아. 어. 강의를 해서 지금 이 바닥에 깔린 사람이 몇십만 명이야. 그렇죠. 내 제자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거의 내 제자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그 애들이 배우고 가면 뭐라 하는 줄 알아? 저 친정엄마 그래. 올 때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야. 바닥에한테 배웠는데? 깍두기 모르는 사람 깍두기 처음에 올 때는 깍두기도 못 담아서 신랑이 가서 맛보라고 가서 또 고쳐주고 신랑도 그렇게 해서 가르친 사람이 1년 배워갖고 책 뺏기고 뭐해서 명인 딴 사람도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볼 때 남을 주고 싶어도 못 주네. 너무 마르는 게 소름 끼겨 마. 이게 어떻게 어렵고 무서운지를 모르고 있더라. 지금 깔려있어. 거의 요리하는 바닥은 우리 집 안 걸쳐간 사람 있어. 그거 유명한 사람도 딸 데리고 와서 우리 대문 앞에 있는데 내가 문 안 열어줬어.